최근에 한동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홈런 공동 15위, 3개, 타점 공동 12위, 15개, 출루율 11위, 볼넷이 공동 2위입니다. 엄청 좋아졌죠. 네. 네. 타율도 2할 7푼 8리. 2할 7푼 지금 8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2할 7푼 9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한동희 선수가 최근에 진짜 너무 좋아졌는데, 어떤 면에서?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큰 스윙을 가져가면서 삼진이 많았어요. 올해도 물론 삼진이 많아요. 많은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출루율이거든요. 본래에서 골로 나가면서 출루율이 높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가졌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메이저에 있던 추신수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냉정하게 보면 장거리 타자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중거리 타자도 안 돼요, 메이저리그에서. 뭐, 홈런을 빵빵 치고 뭐 이런 선수가 아니니까. 파이브 툴. 예, 근데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선수였잖아요. 장기 계약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그런 이유는 출루율이 좋았기 때문에 추신수가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한동희 선수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갔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올해는 스윙도 굉장히 간결해졌고 홈런보다는 안타를 많이 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또 살아나가려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롯데의 중심되는 타자, 그런 타자가 분명히 한동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지도 않습니다. 타율보다 출루율이 한 1할 5푼 정도 높아요. 그거 엄청난 차이에요. 출루율이 보통 한 8푼 정도 높으면은 타율보다 8푼 정도 높은 게 중심 타자다라고 하는데 1할 5푼이 높아요. 4할 2푼 4할이고 가장 중요한 게 KBO 리그에서 한 타석당 가장 많은 볼을 보는 선수.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보거든요. 한 타석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가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타석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공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수사기 이후에도 막 큰 시간에서 파싱 삼진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파워볼도 많이 생기고 또 공을 또 상대 투수에게 많이 던지게 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지표는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차세대 2대5를 능가하는 선수가 한동희라고 자꾸 평가를 하고 있는데 2대5 선수 사실은 장거리 선수가 아니거든요. 홈런 타자가 아니에요. 중장거리 타자지. 그러니까 한동희도 홈런 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중장거리 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루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2대5를 능가하는 성적 그리고 뭐 그만한 실력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끼리 사담으로 재작년부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동희가 홈런 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 이제 제2의 이대호다라고 하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거포 이미지가 있는데 이대호 선수는 물론 거포도 장타자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정확한 타격을 하는 선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는 게 이대호고 이대호가 장거리 타자고 거포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정적일 때 한 방을 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서 결정적일 때 홈런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장거리 타자라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대호가 홈런왕 뭐 계속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격 7관왕도 했지만 그 이대호를 따라가려면 안 돼요. 이대호를 능가하는 선수가 되려고 해야지. 그러려면 이대호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걸 더 개발을 해가지고 더 폭을 넓혀야죠. 한동희는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동희 선수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대호도 내가 알기로는 뭐 처음부터 시합을 많이 나갔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투수에서도 전향도 했었고 부상도 있었고 한동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계속 시합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라는 게 또 다르고 경험치는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자기 또래 같은 나이 선수들보다는 경험치가 많아요. 한동희 선수가 그걸 계속 개발해서 나가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동희 선수가 이제 수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요. 생각의 전환을 갖고 내가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다 바뀌었다 이거죠. 그렇죠. 다 바뀌었어요. 나는 어떤 선수가 되겠다는 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 좋아졌지. 그러니까 홈런도 많이 못 치면서 삼진 많이 나갔고 출루율도 낮은 선수가 수비까지 못하면 결국은 시합을 못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지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런 선수는 대타밖에 안 돼, 나중에는. 벤치에 앉아있다 대타밖에 안 돼요. 대주자도 안 되고, 대수비도 안 되고. 뭐야, 찬스 때 나가서 한 방 칠 수 있는 대타밖에 안 되는데, 대타는 좋은, 그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젊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을 가져갔지 않느냐. 누가 얘기를 해줬든 간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잡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롯데 이제 3루수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대호 선수도 3루를 봤지만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선수가 김용희 선수. 김용희 전 미스터 자이언츠. 예. 예. 김용희 선수가 굉장히 이제 롯데에서는 3루수로서 스타인데 김용희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김용희 전 감독은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선수들 같이 했어요. 친하시잖아요. 친해요. 그런데 수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 그래요? 예, 수비도 잘했고 중장거리 타자거든요. 그냥 홈런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홈런도 뭐 꽤 쳤지만 홈런 타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중장거리 타자고 수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대회 나와서도 일본에 요미우리자한테 하라 감독이 그때 일본 대표팀 3루수였는데 아 3루수? 네. 아~ 베스트 나인에 김용희 감독이 3루수로 뽑혔어요. 그 정도로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하니까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2의 김용희 감독 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동희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제2의 이대호보다 전직 롯데 감독이었던 김용희 감독 같은 3루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 한동희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어쨌든 요즘에 정말 한동희 선수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보는 그 재미가 네. 쏠쏠합니다. 쏠쏠합니다. 네. 달라진 점을 계속 보니까요. 중계하면서 즐거워요. 그러니까요. 네. 또 2탄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한번 하시죠. 네. 전반기 끝날 때쯤에. 그렇지. 한 달 반이나 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동희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네. 진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얘기했으면 진짜 이제 딱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